중학교 김유민 학생입니다. 주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용기이다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로 이야기할 송원중학교 3학년 김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꿈으로 가득 차서 열정으로 뜨겁습니까? 바쁜 일상과 공부로 꿈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꿈이 모두 공부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공부 때문에 바빠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생각해 본 것이 없어서 꿈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고민하고 도전하고 꿈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잘해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운동도 잘해야 하고 인성도 좋아야 하고 특히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말고 틀리지 말라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수를 통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학생 발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번호는 9,960번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작년에 수상하지 못해서 올해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발명품은 소소한 빗자루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차 통과 2차 준비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2차는 직접 발명품을 만들어 가야 했기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아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패할수록 해결 방법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실패를 거듭해 만들어진 발명품으로 2차도 잘 통과하고 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빗자루를 응용한 발명품으로 세계 발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제 발명품은 부끄러워서 꺼내놓지도 못하였지만 정말 뜻밖에도 금상과 해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소소한 빗자루로 큰 상을 쓰러 왔던 것입니다. 결코 대단한 발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99%의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 가능한 1%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민 학생 말대로 우리 모두 도전할 용기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KBS 김정수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빗자루 얘기 처음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많은 발명품 중에 이 빗자루를 네. 선택한 거는 네. 뭔가 빗자루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청소를 많이 하나 보죠? 제가요 학교에서 청소당번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청소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반 빗자루는 그 사이즈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넓은 복도를 쓸 때면 여러 빗자루질을 해야 하고 또 책상 틈을 쓸 때면 빗자루를 막 세워가지고 또 쓰려 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이 빗자루를 블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넓은 여러 블럭을 붙여서 넓게 쓸고 좁은 구간에서는 블럭을 조금 가지고 한 블럭으로만 쓸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방법에서 빗자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멋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 중에 유일하게 이공계인 윤태웅입니다. 네. 빗자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네. 일단 소소한 빗자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빗자루를 응용한 발명품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는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 예.
두 가지 발명품, 네. 두 가지 발명품에 대해서 한 문장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차이점. 만든 발명품은 빗자루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 두 개가 한 쌍으로 돼 있어가지고 꼭 빗자루를 하나만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 그것도 청소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두 개로 쓸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부착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로 쓰게 되었고 말씀하신 블럭식 빗자루는 두 번째 세계 발명 대회에 나갈 때 만든 겁니다. 네. 네, 성신여중 박채은 학생이었습니다. 송원중학교 김유민 학생이었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